일주일에 용돈 1달러.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죠? 빌 게이츠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줬던 용돈이 바로 1달러입니다. 그들만의 용돈 철학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? 오늘 뉴스지에서 소개해 드립니다. 마시멜로 실험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66년, 4살 아이들 653명이 이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. 실험에 참가한 653명의 아이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여 명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상태로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마시멜로 실험 15년 후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만난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. 연구자를 기다렸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. 연구진은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건 바로 자제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놀라운 건 아이들의 성공에 있어서 이 자제력은 IQ나 집안 배경, 부모들의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. 가정에서 아이의 자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용돈이겠죠. 이 용돈을 바로 쓸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쓸 건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언제 용돈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? 아이가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. 비싼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. 아이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면 돼지 저금통을 3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용돈을 단기간에 쓸 돈, 저축할 돈, 그리고 기부할 돈으로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.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법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. 이들은 하나같이 자녀에게 아주 적은 용돈만을 줬었는데요. 워렌 버핏의 자녀가 기억하는 용돈은 일주일에 단 74센트.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4달러가 조금 넘는 돈입니다. 빌 게이츠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일주일에 1달러만을 용돈으로 줬었다고 하는데요. 대신 이들의 자녀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용돈을 벌었었습니다. 보상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걸 용돈을 통해서 가르쳤던 거죠. 전문가들은 용돈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돈에 대한 부모의 철학을 들려주라고 강조합니다. 돈에 대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만의 철학은 무엇인지요?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1달러를 아껴라 라고 말이죠.